베트남 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소. 1번 문제입니다. 주소. 2번 문제입니다. 피곤해요. 2번 문제입니다. 피곤해요. 3번 문제입니다. 이유. 3번 문제입니다. 이유. 4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4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5개 있습니다. 2번 6개 있습니다. 3번 8개 있습니다. 4번 9개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5개 있습니다. 2번 6개 있습니다. 3번 8개 있습니다. 4번 9개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드릴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짐이 많아서요. 네, 열어드릴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인 거 아시죠? 우선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리아 씨, 이리 와서 팔을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인 거 아시죠? 우선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리아 씨, 이리 와서 팔을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14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14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19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21번 문제입니다.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하고 설거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주문도 받으셔야 하고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하고 설거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주문도 받으셔야 하고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